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아이템을 소개하는 채널 알리 리뷰입니다. 이번 주는 페이스북과 레이벤이 두 손 꼭 잡고 만든 스마트 글래스 레이벤 스토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페이스북이 선글래스 전문 브랜드 레이벤과 손잡고 출시한 레이벤 스토리를 보면서 레이벤 글래스의 장점과 단점을 보고 있자니 의식의 흐름이 타짜의 장면들과 오버랩 되더라고요. 한 끗? 한 끗인데 5억을 태워? 아직도 그런 뜨뜻미지근한 걸 믿어? 너는 초판부터 장난질이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우리 오래 가자. 응? 네. And we thought if we're going to build best-in-class glasses, 애플의 AR 글래스 출시 루머는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페이스북의 스마트 글래스 출시는 사실 놀랍기도 했고 좀 의외였습니다. 증강현실 기능이나 새로운 활용성을 기대한 저로서는 AR 기능은 제외되고 듀얼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가 부착된 1차원적인 스마트 글래스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글래스 그 자체로 충분히 예쁜 레이벤의 디자인은 일부 아쉬움을 커버하고도 남는 느낌이며 선글래스를 쓴 채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촬영된 사진을 SNS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앞으로 출시될 다음 버전이나 애플 AR 글래스 등과의 기술 경쟁을 통하여 스마트폰 수준의 여러 기능이 탑재될 스마트 글래스를 기대하게 만드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페이스북 레이벤 스토리 스마트 글래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벤 스토리는 미국과 유럽 등 약 20개국, 온 오프라인에서 출시되었으며 기본 디자인은 약 299달러부터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안경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500만 화소급의 듀얼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으며 음성 인식을 통해 제어 가능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안경테의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가능한데요. 30초 또는 500장 분량이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이 만든 스마트 글래스답게 소셜미디어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촬영 즉시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어서 음성 인식으로도 작동하는데요. 영어로 Hey Facebook, 사진 찍어줘라고 하면 자동으로 사진 촬영이 된다고 하네요. Hey Facebook, start video. Hey, can I take a photo? Sure. So we didn't 안경다리 양쪽에는 전화통화나 음악 감상이 가능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 6시간 정도 충전하면 완충이 가능하고 3일 정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여러 기능뿐만 아니고 총 3가지의 프레임 형태를 기반으로 렌즈 스타일과 색상을 포함해서 약 20가지 스타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레이벤 스토리가 증강현실을 구현하거나 스마트폰에 많은 기능을 탑재하지는 못했지만 가족이나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순간을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Hey, what's up? (웃음)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또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즐겁게 바라보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재밌고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는 것이 참 기대되네요. 이렇게 스마트 글래스 레이벤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새로운 상품들을 찾아 열심히 소개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 가자. 응?